안녕하세요. 우리 2023 유아임용 1차 시험 문제 중에서 상호주관성, 상호주관성 문제가 이제 났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상호주관성이 뭔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상호주관성에 관한 그런 중요성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자, 오늘은 2023 유아임용 1차 시험, 교육과정 문제에 나온 그런 상호주관성을 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적중한 것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께 그 상호주관성, 비고츠키가 생각하고 있는 상호주관성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나마 가질까 합니다. 자,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요게 이제 서답식 문제 중심 진도별 문제풀이반 그 수업 내용이에요. 진도별 문제풀이반에서 1주차인데 저희는 이제 문풀반에서 항상 한 50문제씩 매번 수업마다 매차시마다 50문제 정도씩 풀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10번 문제를 풀었던 내용 중에서 비고츠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파헤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비고츠키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문제를 좀 보실까요? 자, 요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학습 공동체에서 이제 교사들이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영빈이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찾아서 그 개념도 설명하고, 요거는 뭐죠? 선생님이 이제 뭔가 모델링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비계를 설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계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아시겠죠? 하지만 비계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 나누기 과정에 나타난 상호작용이 뭔지 찾아서 그 개념을 설명하시오. 요거는 상호주관성을 정말 자세하게 물어본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 교사가 영빈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괴롭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처음에는 영빈이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나는요, 친구를 괴롭힌 게 아니고요. 친구가 그냥 재밌게 놀으라고 도와준 것 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심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던 현진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현진이는 이제 다른 애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현진이가, 나는 정말 너무 슬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현진이가 슬퍼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영빈이 자기가 친구들 재밌으라고 막 그냥 쉽게 편하게 말했던 그런 것 때문에 현진이가 슬퍼하고 있다,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빈이가 나쁜 애는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나랑 쟤랑 생각이 다르네? 나랑 쟤랑 생각이 다른데 나는 좋으라고 했던 내가 재밌으니까 쟤도 재밌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는 저렇게 괴로워서 힘들어하는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현진이처럼 큰 슬픔을 느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 사소한 행동으로 저렇게 슬퍼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 요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는 친구를 자꾸 괴롭히는 친구랑 맨날 괴롭힘 당하는 친구랑 같이 짝을 지어줘서 서로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고 나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요거 해설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제 교사가 막 모델링 했던 거, 그건 이제 비계 설정이에요. 그쵸? 근접 발달 영역까지 안내해 주기 위한 장치로 비계 설정을 이제 모델링을 활용한 그런 사례고요. 자, 아까 친구한테 사소하게 했던 행동도 친구랑 얘기해보니까,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구나, 나 조심해야겠는데, 내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쵸? 사회관계 영역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사용한 거죠? 요게 바로 상호주관성. 상호주관성이었어요. 과제를 시작할 때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두 참여자가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 요게 바로 상호주관성입니다. 자, 선생님들, 비계는 비고츠키가 얘기한 되게 중요한 이론이고, 상호주관성은 비고츠키가 그냥 얘기하다 말은 알려면 알고 말려면 마세요, 별거 아닌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번에 시험장 들어가서 상호주관성 모르셨다면은
비거츠키 공부하다 만 거예요. 자, 이번에 비거츠키 아예 모르셨다. 그러면 다음에 피아제에 대한 중요한 이론이 나와도 또 틀릴 겁니다. 왜? 공부하다 말았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 제가 요즘 이제 선생님들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차에 막 그 85점이 커트라인인데, 아, 85.33이 커트라인인데 85점이 떨어지고, 85점이 커트라인인데 82점, 83점으로 떨어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갭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자세한 공부가 필요해요. 물론 지금 요번에 50점, 60점, 70점 다 마찬가지예요. 커트라인에 걸리거나 커트라인에서 아깝게 떨어지거나 내년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트라인을 훌쩍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말 아깝게 떨어진 선생님은 물론이고 점수가 한 5점, 10점, 15점 이렇게 차이 나는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한 뭐 50몇 점 이런 선생님들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거거든요. 공부 안 하면 그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아깝게 떨어지셨든 갭이 좀 크게 떨어지셨든 간에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오는 점수들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딱 진짜로 넘기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자, 비거츠키 한번 보시면은요. 자, 비거츠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거츠키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저는 이제 문제마다 해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보시면 비계, 비거츠키의 비계 설정. 자, 비계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제 비계 개념도 읽어보시고, 자, 비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뭐죠? 비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비거츠키가 각자 혼자 공부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같이, 서로서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나요? 이유는 그냥 몰라요? 그냥 무조건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공동 문제 해결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뭐냐 하면 상호 주관성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상호 주관성이란 인터, 서브젝티비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 서로서로. 각자의 주관성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 보셨죠? 자,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면 정말 살아있는 개념 이해가 되는 거죠. 어땠어요? 친구 한 명은 굉장히 막 등치도 크고 이런 애겠죠. 그러니까 아, 재밌으라고 하는 행동이 당하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죠. 자, 얘가 자기 혼자 아, 난 친구 재밌으라고 한 거야, 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 자기가 한 사소한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와 짝이 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를 반성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얘가 나한테 당한 애는 아니지만 나랑 비슷한 딴 애한테 당해갖고 온 얘가 야 이런 문제 갖고 슬퍼하는구나. 나한테 당했던 누구누구누구도 그랬겠는데? 아,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사회관계 영역에 진짜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제를 시작할 때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두 참여자가 아까 그죠? 좀 힘센 친구, 그다음에 힘 약한 친구, 서로서로 세계관이 다르겠죠. 그러다가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 서로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맨날 괴롭힘 당하던 친구도 아, 내가 그렇게 막 기분 나쁘게 생각했는데 쟤는 그럴 수 있겠네. 아, 그럴 때 내가 말해주면 되는 거였구나. 이런 거 터득할 수 있죠. 그다음에 막 덩치 좋은 친구, 막 힘 발육이 빠른 친구, 이 친구는 어때요? 아, 내가 힘 세다고 쟤한테 재밌게 놀았는데 쟤는 내가 힘 세서 자기를 막 저렇게 힘들게 한다고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랬던 거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또래들 간의 상호작용이 상호주관성에 도달했을 때 서로서로 이해를 할 때 인지발달을 자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의적인 태도도 수정되고 이런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자, 여기서 상호주관성. 비거츠키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자, 핵심적인 개념이, 물론 뒤에도 따뜻함과 반응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효과적인 비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비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효과적인 비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진짜 대표적으로 비거츠키가 이야기했던 게, 공동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상호주관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번에 상호주관성 낸 것이
진짜 중요한 핵심을 시험에 낸 겁니까? 아니면 저 주변에 구석에 있는 거 너무 성격 이상한 사람이 그거 구석에 있는 거 낸 겁니까? 핵심 개념이에요. 자,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지선 UI명에서는 역시 이 문제도 풀어본 문제 그대로 상호 주관성 우린 다 써봤어요. 의미까지 다 써봤어요. 얘를 다 보고요, 문제에서. 자, 이런 또 적중 사례를 보고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상호 주관성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